Bonjour tout le monde, bienvenue à la leçon 3. Ça m'angoisse. Ou les leçons 3, expression, le sijakal koeo. Expression, français kramion, yézangero kok achiatene piyande. Yero kaji peul koeo. Ilgoe peoton bonjour, au revoir. Kyokashijo, bonjour, ma namian hanen inzaigo, au revoir, heojilte hanen inzaeo. Bonjour, au revoir. De mokayo. Salut! Salut 뭐예요? 살류 친구끼리 하는 인사예요. 반말. 오케이? 그리고 살류 편해요. 만나면 해도 되고 헤어지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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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류. 다음 bonsoir. 저녁에 만나면 하는 인사예요. bonsoir. 좋은 저녁. bonjour. 좋은 날. 좋은 하루. 오케이? bonsoir. 그리고 여기서 bonne nuit. 좋은 밤. 오케이, bonne nuit, 자기 전에 하는 인사예요. 잘 자요,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 bonjour 붙어 있고, bonsoir 붙어 있는데, bonne nuit 따로 있어요. 좋은 밤 따로, bonne nuit. 알까? 자, 다음. désolé 아니면 pardon 아니면 excusez-moi 다 똑같이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désolé, pardon, excusez-moi. 발음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désolé 모음 그리고 s 그리고 모음 있으면 s 모음 두 개 사이에 있으면 s 발음 z로 드는 거예요. z. 근데 모음 s 그리고 자음 그냥 그대로 읽어요. s. 여기는 désolé 아니고 désolé 모음 s 모음 désolé. Pardon, excusez-moi. Excusez-moi, 영어로 따지면 excuse me 라는 뜻인데 우리 문법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그냥 알고 계세요. excusez-moi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다 죄송합니다. 대답할 때는 pas de problème. pas de problème,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pas de problème.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Pardon, 그리고 excusez-moi, 두 번째 뜻 있어요. 다른 뜻 있어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싶으면 그럼 excusez-moi, pardon. désolé 말고, 이거 죄송합니다. 세 개 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pardon, excusez-moi, 새로운 뜻 있어요. 실례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 merci, merci,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반말 줄 때만 다 merci. 오케이? 쉽죠? 여긴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멸치볶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merci beaucoup. 오케이? 여기에서 오, 우. 오, 우.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대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만 해요. de rien. de rien. de rien. 자. 다음. 제가 수업할 때 10분 안에 한 100번이나 하는 d'accord? ok? d'accor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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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cord? 그 뜻이에요. d'accord? ok?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bienvenue. bienvenue 수업 시작할 때 bienvenue à la leçon 2. bienvenue à la leçon 3.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ok? 상고에 환영합니다. bienvenue à la leçon 3. 다음 ça va. 이거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안녕, 사바 아니면 잘 지내, 사바 아니면 너 괜찮아? 다친 거 없어? 사바 아니면 뭐 이해했어? 사바 뭐 그런 거. 우리 일단 그냥 잘 지내냐고. 뭐 너 괜찮아? 잘 지내? 그런 거. 사바 사바 대답은 괜찮아. 아니면 아니요, 안 괜찮아. Oui, non. Okay? Yes, no. 불어로 oui, non.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 특히 여기에서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자, avoir. 예, 우리 이거 앞에 어떤 être, 이다. 기본적인 동사예요. 여기 두 번째 기본적인 동사, avoir. avoir,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불규칙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j'ai, tu as, il a, elle a, 여는, nous avons, 여는,
vous avez, EZ 붙어 있으면 E 발음 나와요. Vous avez. 그리고 ils ont, elles ont. OK? J'ai, tu as, il a, elle a,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elles ont. 무슨 뜻이냐면 나 뭐 가지고 있다. 너 뭐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나와야 문장이에요. 아직 이거 아직 문장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되냐면 직접 목적어. 오케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직접 목적어 만들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뭐냐면 article plus nom 관사 그리고 명사. 그걸로 직접 목적어 만들 거예요. 명사로 시작할까요? 명사. maison. maison 집 이란 말이에요. 집. 오케이. maison e 붙어 있고 o n 붙어 있고 s 발음 모음 s 모음 z maison. 여기서 livre를 발음한 거고 livre, livre 책, 책. 오케이. 그리고 ami 아시죠? ami 친구. ami 친구, ami 까지 여기 발음 조금 달라져요. ami, ami, ami 남자, 여자, 친구. 친구. 아무튼 여기 이거 명사예요. 오케이? maison, livre, ami 그것만 가지면 되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요. 뭐 집, 책, 친구. 끝. 농담이에요. 뭐 maison, livre, ami, ami 명사인데 앞에 관사, 관사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관사 되게 복잡해요. 우리 관사 아직 하나도 몰라요. 우리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 윤, 데, 르, 라, 레. 이거 다 관사예요.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맞는 거 골라야 돼요. 먼저 아, 윤, 데 살펴볼까요? 아, 윤, 데 이거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예요. 그리고 르, 라, 레 정관사. 부정관사랑 정관사 구별하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 한국 학생들이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아도 아직도 정관사, 부정관사 구별 못해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되게 복잡해요. 애매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건 너무 부정관사로 해야 되나, 정관사로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아셔야 되는 거 꼭 명사 앞에 관사 있어야 돼요. 부정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뭐냐면 잘 몰라요.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그냥 책, 그냥 집, 어떤 책. 오케이? 르라레 정관사 자세히 알아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정관사. 오케이? 그럼 크리스의 자동차, 크리스의 책, 뭐 민지의 집 그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세히 알고 있는 거고 정관사. 오케이? 자, 이거 부정관사, 정관사 구별하는 방법이고 이젠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아, 르, 남성 윤, 라, 여성 데, 레, 복수 오케이? 제가 말했죠? 남성, 여성 무조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남성 물건, 여성 물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오케이? 방법 없어요. 그러면 maison, maison, 여성. 여성 명사. 오케이? 여성 명사니까 앞에 뭐 붙일까요? 여성 여기서. 오케이? 부정관사일 수도 있고 정관사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une maison, la maison. 문법적으로 둘 다 되는데 뜻이 달라져요. 오케이? une maison 어떤 집, la maison 자세히 알고 있는 집. 오케이? 자, livre. livre. 남성 명사. 남성 명사. 여기서. un, le. 부정, 관사, 아니면 정, 관사. un livre, le livre. 알았어? ami, 친구. 남자. 친구. 그럼 남자, 여기. un, le. un, le.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모음. 축약.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 명사.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여성 명사.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그럼 친구, 여자,
부정관사 유나미 정관사 라 모음 모음 쪼갸악.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다면 우리 조금 더 복잡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복수로 바꾸는 거. 복수로 해보세요. 메송 집들, 집들 부정관사랑 어떤 집들, 어떤 집들인지 모르고 그냥 집들. 내 메송, 내 메송. S 복수니까 S 명사 뒤에 S 붙여야 되고 그리고 관사도 바뀌어요. 내 메송 부정관사, 정관사 레 메송. 영어랑 달라요. 영어는 정관사 the고 단수 복수 똑같은데 불어는 안 그래요. 단수 복수 구별해야 돼요. 내 메송 레 메송 책들 부정관사 어떤 책들 내 리브 그리고 크리스의 책들 자세히 알고 있어. 크리스 거니까 레 리브 des livres, les livres. 친구들, des amis, les amis. 그리고 친구들, 여자, 다 여자예요. des amis, les amis. 아셔야 되는 거, 복수할 때, 남성, 여성 구별하진 않아요. 관사 말이에요, 관사. 여기 복수, 남성, 명사 복수 델레 여성 명사 복수 델레 똑같은데 여기도 여성 명사 델레 남성 명사 델레. 오케이? 그럼 복수는 그나마 쉬워져요. 이해하셨어요? 어려웠죠? 그럼 좀 이해하셨다면 우리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걸로 그거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나는 집을 가지고 있다. 이거 프로로 한번 해주세요. 명심해야 되는 거 문장 구조 뭐예요? 수제 그리고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어. 오케이 수제 verb complément 해보세요. 자, j'ai une maison. 주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어는 je 동사 et 그리고 목적어 une maison 목적어 안에서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니까 여기 관사도 여성으로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해보세요. 그녀는 책들을 가지고 있다. 자, 보시죠. Elle a des livres. Elle a des livres. 주어 elle 동사 a 목적어 des livres. 목적어 안에 명사, 명사 먼저 보고 여기 복수, 복수니까 관사도 복수로 해야 돼요. Elle a des livres. 이해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친구들이 있다. 해보세요. 확인해볼까요? 자, Nous avons des amis. Nous avons des amis. 똑같은 방식으로 nous 주어 그리고 동사 avons. Nous avons, j'ai, tu as, il a, nous avons, 일치하고 그리고 des amis, 목적어, 목적어 안에서 명사 들어있고 명사, 복수니까 관사도 복수로 해야 돼요. Nous avons des amis. 연음까지, 여기 연음, nous avons des amis. 자, 이제 만약에 부정관사 말고 정관사 했어도 여기에서 la maison, les livres, les amis 정관사로 했어도 괜찮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큰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 뭐냐면 관사 아예 없다는 거. 여기에서 j'ai maison, elle a livre, nous avons ami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부정관사, 정관사 아직도 헷갈려도 돼요. 자, 그걸로 레슨 3 끝날 거예요. 그럼 4부에 만날 거예요. 꼭 au revoir tout le monde.